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마다 방송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아따 좋은 사연이 하나 올라와서 한번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출근하며 날기새를 듣고 있는 날기새 가족입니다. 목사님 덕분에 아침마다 힘을 얻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몇달 전부터 제 안에 믿음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이렇다 할 굴곡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저의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없다는 생각이 한번 들고 나니 자꾸만 이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를 돌이켜 봤을 때단한 번도 주님께 매달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은 습관처럼 하는데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 적도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길어봤자 5분, 10분. 교회에선 몇 시간씩 몸부림치며 기도한다거나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신다는 분들을 봤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암투병 중일 때에도 제 나름대로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일 간절하게 하기는 했지만 목이 터져라 울며 기도하는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할수 없고 이런 자세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는 결국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린 후 가끔씩 내가 간절함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야법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한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목사님, 저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건가요? 하나님 뜻이구나 하며 인정하는 것도 요즘엔 너무 내가 빨리 포기하나, 남들처럼 한번더 매달려 기대해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저로서는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지 막막함도 있고, 분별할 지혜도 너무도 부족해서 목사님께 도움을 구해 봅니다.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어떤 성향이냐, 뭐 J냐, I냐 뭐 그러는데 저잘 모르는데. 사람마다 그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건 없어요. 나는 어떤 성향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저 아는 것뿐이고,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는 것뿐이지, 그건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성격이고요.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그 신앙도 MBTI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철야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야법강의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조용정원 또, 말 많이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두 유형의 기도를 다 하나님은 인정하셔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가 성산에서 응답하겠고.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얘기하셔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조용히 기도하라. 그것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여기 사연을 주신 분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조용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성향적으로 보면 부르짖는 사람은 뭐한 시간씩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 걸 잘해요. 근데 골방 스타일은요, 이렇게 몇 시간씩 기도 못해요. 그건 성향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연을 제가 택한 이유가 저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아, 몇 퍼센트 정도 같을까? 그냥 사연 주신 것만 보면은요, 거의 저하고 100% 똑같아요. 아, 저하고 같은 성향의 신앙 스타일을 가지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한때 이런 좀 열등의식 같은 이런 문제의식을 저도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 오랜 신앙 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좀 뜨겁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예배와 기도도 좋아하시고요. 요즘은 뭐 교단별로 신앙의 성격이 별로 차이가 없지만, 제가 잘 아는 장로교회는요, 옛날에 뭐 교회에서 손뼉을 친다거나 뭐 주여 삼창을 한다거나 이게 성향적으로 잘 없었거든요. 그 이제 교단별로 성격이 좀 달라요. 저는 목사인데 자주 날기세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직도 주여하고 삼창하고 그거 못합니다. 저는 기도하면 새벽기도 인도할 때도 새벽기도에 인도하고 끝나면 저는 제방 사무실에 들어와서 혼자 기도해야지, 옆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서 통성기도할 때 저는 기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할 일이 생기면 늘 총에 써요. 그냥 종이에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나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되게 제가 아이들 기도 부탁을 받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뭐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갈 때거나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럴 때참 기쁜데, 그런 기도 부탁을 받으면 제가 A4 용지에다가 기도할 내용을 적어요. 아이들 위한 기도가 긴데, 길어봐야 A4 용지 석장반 정도. 한석장 정도 쓰면 충분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저는 읽어요. 예, 차 안에서도 읽고, 뭐, 사무실에서 잠깐 시간이 날때 읽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A4 용지 한석장반 기도하는 시간이 5분 미만이죠. 지금 뭐 5분, 10분 기도하고, 뭐 몸부림치고 몇 시간씩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데, 전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저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래도 저 예수 잘 믿고 살았거든요. 보니까 우리 매일 출근하시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도 꾸준히 들으시고, 또 힘도 얻으시고 꾸준히 그런 생활을 하신다는데, 예, 그게 성향에 맞는 거거든요. 어느 분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는 성향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꾸준히, 예, 날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성실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향이 좀 달라서 그렇지, 신앙이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출근 시간마다 하는 것도 열정이잖아요. 냉정해 보이는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다. 혹시 답이 된다면, 제가 무슨 답은 아니지만 저하고 똑같다. 뭐 저도 여기 사연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 아직도 못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러나 저만 교회를 저희가 제 성향으로만 끌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우리 부목사님 이제 청빙할 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주여 삼창할 줄 아느냐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도 모셔서 금요 철야 기도도 부탁드리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철야 기도처럼 부르짖고 하는 기도하실 분을 위해서는 그 목사님을 세우고, 저는 주로 새벽 기도회 때 짧게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 밥 해야 되니까 금방 가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거 제가 좋아해서 저는 새벽 기도 주로 하고 그랬었습니다. 대답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그것은 잘못된 걱정이에요.
그냥 내 스타일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숙근하면서 은혜 받고 힘 얻고 하나님 앞에 제가 왔을 때 5분, 10분 기도하고 그러시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아무 문제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대답 드리려고 오늘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연을 주신 우리 분이 부르짖고 매달려서 야곱처럼 울며 불며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을 고민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막힌 새벽 출근 시간마다 들으시고 그리고 힘을 얻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가족, 날개새 가족의 믿음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기뻐하신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혹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식구들 중에도 있을 터인데 그런 번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고민에 속지 않게 하시고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로 골방에서 조용히 종에 써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스타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저하고 똑같이 골방 스타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셨거든요. 또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으라 내가 성산에서 응답하겠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또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보고 냉랭하다, 열정이 없다,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또 이렇게 골방에서 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하는 분이 그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을 좀 너무 지나치다, 심지어는 광신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남을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고 자기를 너무 자책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성향대로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